그래서 오늘은 인범위의 이제 경제 이야기 그리고 플러스 이제 부동산 주식이나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. 일단 미국 금리 인상을 저는 얘네들이 물론 인플레이션은 문제도 있겠지만 형들 꼬꾸라질 놈들 죽을 놈들 이미 뭐 얘를 좀비 애들 얘네들 쓰러지라고 사실 금리 올린 거잖아 형들 맞지?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SVB 얘네들도 얘네 금융구제 얘네 구제한 것도 사실 이거 금융구제 여기서 안 해버리면 도미노처럼 이제 뭔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쪼그라가지고 미래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당장 눈앞에 해가지고 얘네 금융구제 해준 건데 저는 여러분들 이미 이 자본주의 있죠? 저는 이 자본주의가 망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망회사 망하고 파산하고 실업자도 생기고 사람들이 은행 파산해서 돈도 잃고 냅둬야 돼. 이런 게 당연히 자본주의거든?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나라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무조건 다 막아줘 이러고 있잖아 얘네들이 지금 지금 정부는 미신 달래기 하고 있죠. 눈앞에 문제만 보는 거야. 이 뜻이 뭐야? 지금 보면은 부동산 PF 뭐 허그 얘네들 주택보증기금이야 뭐 가계부채 기업부채 얘네들이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해? 우리나라는 아직 뭐 이제 터지진 않았지만 100% 그러니까 터지면 금융구제 할 거야. 제가 생각하면 그래요. 무조건 해줄 거예요. 요새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전세금 뭐 피해 입으면 전세보증이 허그 가입해가지고 문제 생기면은 이 허가 대신 돈을 주는 거잖아.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야 형들.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내 세금으로 개인 간 개인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해를 왜 물어줘? 자본주의가 깨졌다고 하는 건 난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. 개인 간 자본주의에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소로 한 거잖아. 지금 보면 얘네들이 보증 배수가 지금 55배일 정도 될 거예요. 55배 이게 뭐냐면 내 그 자기 자본 대비 보증금액이라고 하거든 이게 이 보증배수가 자 보세요 얘네들이 허그라는 게 여러분들 보면은 보증 한도가 있어 자기 자본 대비해가지고 한도를 법적으로 정해놨어 주택도시기금법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자기 자본 60배를 초과할 수 없게 만들어놨단 말이야 자기 자본의 60배 도달하기 일보 직전이다 올해 중 대비 변제가 폭증해 보증 한도가 60배를 넘으면 신규 보증보험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내 개인적인 내 그냥 내피셜이지만 허그는 결국 파산할 걸로 봐 지금 55배야 한도 60배야. 허그는 난 결국에는 파산할 걸로 봐요. 이 전세제도 있죠? 이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해요. 부동산의 거품을 만드는 원인이에요, 여러분들. 전세를 산다는 거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호구가 되겠다는 거야. 전세제도가 없으면 거주에서 불투명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요. 다른 나라 잘 살아요. 걱정하지 마. 전세 없어도 잘 살아요. 지금 대한민국이요? 무역적자 아시죠? 지금 대한민국. 무역적자... 달러를 잘 모으라 인범아 달러가 최고더라 달러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제가 보는 달러 시점 관점은 이렇습니다 달러 폭등 할 거예요 하겠죠? 저는 이러다가 달러가 패권이 흔들릴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원화 폭락 오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금은 아니면은 뭐 플러스 뭐 또 다른 거겠죠 근데 분명히 미국이 가만히 안 있겠죠 결국 달러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겠죠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종이돈, 종이지폐.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. 종이돈은 뭐야? 국가의 GDP를 대변하는 거거든. 형님들 그 근본이제라는 걸 들어봤지? 근본이제. 돈을 이제 내재가치 연동한 거지. 유형자산. 연동한 건데 얘네들이 이제 돈을 막 풀어야 돼. 얘네들 막 돈을 막 풀어야 되니까 근데 금을 막 어디서 막 계속 확보하기가 힘들잖아 금이라는 거는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결국에 금보리지를 얘네들 1971년에 닉슨 대통령과 걔가 이제 이걸 잠깐 폐지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폐지가 되어 있는 거잖아 다시 부활 안 하고 통화라는 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금은 선물시장에서 저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달러 때문에 저는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동결하면서 또 느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터져요 외환 위기가 안 오려면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정부가 돈을 더 풀지 않아야 돼 두 번째 뭐 가계대출 있지 기업들 돈 그만 풀어야 돼 역전세가 나오던 전세가 터지던 말던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돼 뭐 연체율 뭐 회사 뭐 기업이라고 하자 기업 연체율 뭐 씨발 뭐 시중금리가 존나 올라가 이것들을 안 하면 나 외환이 안 올 수 있다고 봐.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요? 몰라, 이.
비트코인 씨. 안 하는 거 물어봐. 어? 모르는 걸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. 어? 코인을 하지 말고 애플을 사 이 새끼야. 정신 차리고. 어? 만 원 이만 원 짤짤이로 100배 쳐가지고 유튜버 좋은 데 시키지 말고 그냥 천천히 모아. 그냥 월급 받을 때마다 그냥 미국 주식을 그냥.